J콘텐트리입니다. J콘텐트리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미디어 그룹 쪽에 이제 있는 종목으로서 이거를 제가 2016년도서부터 해서 자주 얘기했던 종목이었었어요. 왜냐면 이쪽이 그때 전에서는 이제 메가박스 인수를 아직까지는 안 했었던 흐름들이었었는데 지금 이제 인수가 완료된 상태고 메가박스 자체로 얘는 거의 현금 창출기 사업을 그러니까 안정적인 수익을요. 메가박스에서 이미 안정적으로 뽑아먹고 있는 회사입니다. 거기다가 홍라이시 아시죠? 이재용 부회장의 이재용 지금 이제 물론 이제 지금도 부회장이죠. 이재용 이제 삼성전자 실 지금 지도에 있는 그 분의 어머니 홍라이 씨의 또 거의 저 친인척, 그러니까 친지 오빠인가요? 오빠분이 이제 이쪽 중앙미디어 쪽에 그룹에 있고 아버님도 여기 계시고 해서 재벌 그룹 쪽에 있는 그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회사가 그래도 탄탄하다라고 계속 밀고 있었던 종목인데 자, 한번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2016년도 여기서부터 얘기했던 종목이었었어요. 여기가 이때쯤이 제가 참 좋아하는 자리인데 모양을 보세요. 쭉 올라가고 하락연자로 빠져내려가고 삼각수렴으로 내려가 있고 잡주도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때도 계속 그 똑같은 얘기했어요. 홍라이 씨그 지분도 가지고 있고 하면서 막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종 부회장이 뭐 삼촌이 이 회사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뭐 지분 얼마를 가지고 있는데 메가박스 조만간에 인수할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그때 당시도 엔터주를 얘기하고 막 그랬었던 흐름이었었는데. 이때도 수익이 많이 났었던 때인데, 그리고 나서 결국은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제가 그때 당시, 원래는 목표 가격을 5,000원으로 처음에 얘기했었는데, 5,000원을 충분히 상회하면서, 뭐, 거의 뭐 8,000원, 거의 만원 대까지 올라갔던 종목인데, 그리고 나서 한동안 얘기가 제가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N자형 상승을 충분히 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조정을 받아야 되는 거. 지금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요 얘기 비슷하게, 제가, 여기, 디지털 TV 조선에서도 최근 디지털 들어서 조선 TV? 디지털 조선 TV 여기에서도 제가 최근에 여기서도 제 콘텐츠들이 그러한 종목으로 얘기했었던 종목이었고 요 종목 괜찮다 올라갈 것 같다는 얘기를 제가 한 번인가 한 번은 꼭 했고요 두 번인가 한 번인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이밍만 두 번이래요. 두 번을 제가 얘기를 했었대요. 근데 지금 타이밍적으로 지금은 조금 늦기는 했어요. 원래 밑바닥에서 좀 샀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더 오히려 TK 케미칼은 잘 줬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TK 케미칼은 이제 그만큼 갔으니 이제 이러한 종목들이 움직일 때가 된것 같은데 물론 이제 좀 싸게 공략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좀 내려올 때좀 싸게 공략해 보시고 엔터주 쪽에 있는 이제 영화 관련주이기 때문에 또 연말장, 그다음에 내년 연초장 그런 이제 그 극장에 대한 수익이 계속 그런 이제 수익을 좀 증대할 수가 있고 뭐 드라마 제작이라든지 그런 콘텐츠 유통 사업도 같이 영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보실 수 있는 종목 중에 뭐 제이콘텐트리 뭐 시가총액이 지금 6,800억 정도 하고 있고요. 물량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과거서부터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진짜로 그래요. 이거 진짜 무겁습니다. 정말 재미없고 안갈 때는 진짜 안 가고 갈 때는 진짜 물량 엄청나게 들어온 종목인데 아마 이거 다시 한번더 움직이긴 할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묵직하게 길게 끌고 가시는 분들이 좀 싸게 공략하셔가지고 일단은 5,150원 이상 쫓아가지 마시라는 말씀드리면서 4,800원까지 밀릴 때마다 한번 저점 매수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는 가볍지가 않습니다.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그거 좀 참고하시면서 보시고 목표 가격은 일단 5,500원으로 설정을 해두고요. 손절 가격은 4,600원 그렇게 해서 좀 묵직하게 천천히 끌고 가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이 콘텐츠들이 굉장히 묵직한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이버 채팅창에 우선님께서 제이 콘텐츠들이 4,920원에 50% 비중인데 목표가 얼마로 잡아볼까요?라고 일찍이 남겨주셨었어요. 자, 오늘은 빨간 픽 종목이라서 좀 저희가 좀 깊이 있게 전해드린 내용이 다 참고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종목 현재 5,05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선님이 매수하신 가격대가 훨씬 더 밑에 있기 때문에요. 전략 동일하게 적용이 될것 같아요. 매수가는 신규 매수 4,800원에서 5,150원 사이 최대한 저가로 잡아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목표가 5,500원, 손절가 4,600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